늦게 오시는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요. 앉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자리를 좀 다 채워주시고요. 앞에도 지금 몇 자리 여기 있는데, 많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그리고 중간 자리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은 저 앞에까지 쭉 오셔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안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식구가 많아져서요. 늦게 오시는 분은 자리가 없어요. 지금 1층에 소강당에서 모이고 교육원 6층에서 또 모이고 그런데 그것도 딱 꽉 찼어요.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을 위해서 자 여기 몇 분 얼른 모시고 오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앞에까지 안내하시는 분이 앞에까지 오셔야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제일 좋은 자리가 비어 있어요. 예. 그리고 늦게 오시는 분을 위해서요. 문 닫지 말고 열어놓으세요. 뒤에다 만원이라고 붙이지 마세요. 예. 아주 다 차면은 만원이라고 붙여놓고 그래 만원 내는 줄 알고 예.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 뒤에 문 열어놓으세요. 뒤에 문 닫지 말고 더우니까요. 예. 그래서 그 서시거나 자리 없어서 돌아가시면 큰일이잖아요. 멀리 오셨다가 여기도 몇 분 앉을 수 있어요. 여기도 몇 분 앉을 수 있고요. 다 빈자리 없이 다 채워주시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멀잖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가까운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끄럽지 않도록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멀리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89편, 시편 89편, 구약성경 866페이지,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에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 심히 회중에서 심히 의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드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네, 여기까지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걱정 사라진 뒤에
상장별하고 눈물 흔적 모든 게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출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믿고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오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오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벌써 끝났어요? 계속 더 듣고 싶은데 예,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락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거기까지.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훈훈한 봄 기운이 불고 죽은 것 같은 나무들에서 파란 새싹이 나오고 예쁜 꽃들이 피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 좋죠. 봄 봄 싫어하는 사람 없죠. 자 우리도 이제 기지개를 펴고 맑은 공기도 들어마시고 이 자연이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호흡하고 좀 새 힘을 얻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자 이제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은혜 신성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향기로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 구절 한 구절을 될 수 있으면 좀 깊이 확실히 생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좀 많이 읽고 배운 말씀을 또 생각도 해보시고 구약성경에 그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새김질하고 쪽발 갈라진 거 먹어라 그런 말씀 있죠. 새김질하지 않는 것이나 쪽발 갈라지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교훈이 아니라 신령한 교훈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 새김질한다는 게 뭐예요? 소가 밥통에 믿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넣어놨다가 끄잡아내서 또 씹고, 응? 그래서 그 풀을 먹고도 그렇게 그 굴을 가지고 힘도 세고, 응?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번 듣고 이렇게 지나쳐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이 뭘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다시 연결시켜보고 그게 새김질하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그건 새김질 못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먼저 지켜야 되고 그게 생활 속에 지켜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이제 생활에 나타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음식도 그러면 입만 즐겁게 하고 뒤로 나가버리면 별 유익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 되고 살아가는 데 활력소가 되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우리가 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쪽발 갈라진 것은 이제 구별된 것. 그 한 발자가 한 발자가 이렇게 딱 갈라져 있잖아요.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말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더러운 데서 거룩한 것으로 그리고 아주 천한 데서 귀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는 우리는 빛과 어둠이 구별되듯이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구별되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서 이 쪽발 갈라진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배울 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듣고 자, 참 좋다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큰 힘이 되고 기쁨과 평안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읽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돈 벌고 그 돈을 쓰고 살잖아요. 그런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것은 이 땅에 속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셨는데 이제 이 땅에 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땅에 속했던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몸은 땅에 살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몸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우리의 마음은 벌써 하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신령한 것, 위의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원한 것과 또 잠시 후에 없어질 것, 영광스러운 것과 천한 것,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 신령한 것과 또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거 전혀 구별을 못해요. 짐승은 선악을 구별 못하잖아요. 사람이라야 선악을 구별하는 양심이 있으니까. 짐승은 선한 것이 좋은 것이고 악한 것이 나쁘다는 것, 그거 짐승은 구별 못합니다. 양심이 없으니까. 사람이야만 그걸 구별할 수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보다 더 큰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짓된 것과 진실한 것, 영광스러운 것과 천한 것, 영원한 것과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없어질 것, 신령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구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말씀은. 여기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계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 주셨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땅에다가 뭘 쌓아두는 것은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뭘 쌓아두고 준비하고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바치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손해고 하나님이 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다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은 어디에다 투자하면 손해를 보고 어디에다 투자하면 안전하고 이익이 있는지 그 아는 사람은 어디에다 투자, 그거 투자하지 마라 그 말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더 안전한데 더 수익성이 있는데 투자하라고 아마 권해줄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물질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 그 투자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그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땅에 쌓아두는 것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거 쌓아놓은 건 누구 거냐? 네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쌓아두는 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지만은요 그게 얼마나 그게 불완전한지 몰라요. 아무리 모든 것이 있어도 자기가 병들어서 누웠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으면 누구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재물은 날개가 달린다 그러잖아요. 잠언 23장 6절에 부자들에게 애쓰지 말고 그 험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언제든지 날아가리라. 그렇죠. 날개가 달렸어요 재물은. 그게 참 그게 얼마나 불완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마라고 권하신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한다. 이제 그래.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가 뭐하게, 하나님이 뭘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자기를 위해서 많은 걸 쌓아둔 사람은 영락없이 그것은 나중에 조금 있으면은 크게 후회를 합니다. 왜? 없어진 것이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열심히 바쁘게 하면서 재물을 쌓는다 그래요. 그러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엉뚱한 사람이 취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냐.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하느님께 걸어놓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뭐 10년 계획도 세우고 뭐 50년 계획도 세우고 평생 계획도 세우는데 사실은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고 불 끝에 맺힌 이슬처럼 바람이 불면 금방 떨어지듯이 언제든지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떨어질 수 있는데 자기는 몇 백년이나 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계산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계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투자를 거기 하지 말고 여기 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데 투자해서 손해보면은요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 땅에다가 쌓아놓지 마라. 그건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직이 구멍을 뚫고 도질하느니라. 그건 언젠가 누가 엉뚱한 사람이 뺏어간다 그래요. 다른 네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 땅에다 쌓아두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을 금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거 있잖아요. 사실 물질이라는 게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끝까지 거 그러지만은요 사실 끝까지 겁니까? 예. 그 돈이 얼마나 크면은 그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을까? 돈이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렇죠? 힘이 있어.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돈 몇 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르든지 돈 번다는 거 참 얼마나 힘들잖아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써서 얻어진 것 크든 많든 적든 얼마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하는 것과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기를 충전해가지고 뭐 면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노트북에 꼽아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계에 사용하든지 카메라에 사용하든지 충전해가지고 그걸 아주 유익한 데 쓰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은 충전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그거예요. 네, 어디다 쓰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다 쓰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그냥 쌓아둔다면 안 된다 그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임금이 이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뭘 길에 갔다 가면서 이제 갔다 올 때는 왕이 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팍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다섯 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수군에 꽁꽁 쌓아둬서 땅에다 묻어뒀어요. 임금이 올 때 호되게 책망받았잖아요. 그걸 자기가 장사할 실력이 없으면 은행에라도 둬야 될 거 아니냐. 돈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신령한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재산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엄청난 재산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재산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거머쥐고 있든지 어디다가 쌓아두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그래서 그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땅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은행 잔고를 더 의지하고 어디다가 묻어둔 부동산을 더 의지하고 그렇죠. 자기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가 준비한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불신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52편을 봅시다. 시편 52편 52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한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자, 뭐 이런 사람이 뭐 특별하게 따로 있겠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그래, 스스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을 자기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재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내가 왜 재물 의지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재물을 더 의뢰할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원래 그래요. 또 잠언 봅시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1절. 잠언 18장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돈 많으면 견고한 성처럼 이기잖아요. 그죠?
예? 예. 아주 경관성을 쌓은 사람은요, 그 자기가 쌓은 성이 자기의 안전을 줄 거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예, 그 성을 넘어서 자기를 치지 못할 거다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관성입니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높은 성벽같이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견관성이고 나를 지키신 분이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예? 방패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이 자기의 방패고 예, 자기를 안전하게 해주는 견고한 성벽같이 여기는 거예요. 진시황이 엄청난 궁궐을 만들어놓고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적이 쳐들어와서 죽일까 봐 오래 살아야 될 텐데 그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40도 못 돼서 죽었어요. 예,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예, 재물을 쌓아놓고 야 이제 편히 쉬자 한 사람 이 어리석은 자이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예,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예, 그 풍부함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줄이고 자기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예, 그것이 자기 준비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예? 나를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려다. 그거 왜 안 믿느냐고.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재물을 의지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위기 상황을 주십니다.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 사람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몰아가셔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건 뭐 도무지 살 소망이 없이 사형 선고를 예. 이는 다시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랍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코너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세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실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려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므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우리는 믿을 것이 없어요.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힘이 코에 선적 그 숨이 빠져나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싹 뺏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적으로 위기 속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둠으로써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계속 몰아가시는데 자기 의지할 걸 자기가 만들므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보이는 것 의지 안 하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은행에 있는 자기 잔고를 더 의지합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몰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운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응답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절망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헐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그 가치가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이 끝난 날 그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사는 동안에 마음대로 쓰다가 내 죽고 나면은 기증하면 되지 않냐.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 죽고 나서 할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힘쓰고 애써서 벌어가지고 재산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그걸 물려줘요. 그게 합당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예수하고 애써서 써낸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물려줘.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갈라먹기 싸움하다가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에 그걸 다 쓰고, 아니면 오히려 죄 짓는 데 쓰고, 아니면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큰 모순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들여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빨리빨리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도록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힘 때문에 서로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희생하는 것은 조금도 아낄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거머쥐고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이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되고 하나님의 하실 역사가 얼마나 우리 때문에 제한을 받고 방해를 받고 통제를 받는지 아세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다시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얼른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었어요. 예.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쌓아두셨는데 무엇 그 이상 우리가 더 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쌓아두셨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무엇이 더 부족해서 쌓아두라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모든 것을 받을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과 영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를 위해서 우리에게 쌓아놓으신 그 신령하고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그것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그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영광은 다른 겁니다. 아세요? 똑같이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 할 때에 예? 상을 따로 받아요. 그렇죠? 졸업장은 똑같이 받지만 상은 또 따로 받는다. 예?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상이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그 상이라는 게 뭐 상품 주고 상장 하나 주고 손뼉 짝짝 치고 끝나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영원.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받는 환난에 귀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유기하미니 그 말씀이 다 상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자마자 죽은 사람, 구원받고 나서 적당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고 나서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예? 그 일하는 사람하고 주님 앞에 가서 갔겠어요? 예?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하고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야고보나 예? 예? 바울 같은 사람하고 예? 평생 주를 위해서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는 베드로 같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상이 같으면 같으면 안 됩니다. 상이 같으면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각 사람에게 우리가 그 물질을 바치는 것이나 시간을 바치는 것이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나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희생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네. 잠시 이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없이들 세상에 살면서 없이지 않을 것 천한 것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쌓아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네.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다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 그게 이윤을 붙여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자기를 위한 것이지 그 손해보는 겁니까? 예. 나는 아프리카로 전도하러 가겠다 나는 몽골에 전도하러 가겠다 나는 필리핀으로 가겠다 나는 저 오지에 예?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간다 그게 자기가 손해보는 거냐고 자기가 하나님에서 희생한다고 생각합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맞은 말도 아니에요. 완전히 맞은 말이에요. 백지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 주님 앞에 가면 엄청난 상을 주실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너희는 나와 같이 환난을 당했고 고난을 받았으니 나와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고. 예,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손해본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손해요? 예,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바보라서 하고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안 한다. 그게 사실은 바보입니다. 아세요? 예. 지금 내가 오늘 많은 투자해가지고 5년 후에 1억 준다면 투자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바보지. 그게 보장이 돼 있으면은, 예? 정부에서 보장한다. 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혜택을 주는데, 예? 2008년 4월 한 달 동안, 예? 만 원을 어느 은행에 넣어두면은, 10년 후에 10억을 준다. 아마 은행에서 그런 약속, 국가에서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민다면은 투자 안 할 사람 있어요? 조리 전에 빚을 내더라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손해라고 생각해. 내가 먹을 걸 투자하면은, 응? 점심 내가 오늘 멋지게 한 그릇 사먹는 게 낫지. 그거 뭐, 나중에 뭐, 그거 투자한 거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투자하나. 꼭 이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손해본다고 생각해. 이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네? 자,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예? 그것이 주님 앞에 관계됩니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잠언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감독도 없고 간역자도 없으되 여름 동안에 양식을 모으느니.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개미가 간역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두목도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식혜는 아무런 그 두목도 없어요. 두목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름 동안에 겨울 양식을 준비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 있잖아요. 개미는 막 뻘뻘 땀 흘리면서 한여름 동안 일했는데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좀 있다가 겨울이 왔어요. 개미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요. 개미 농사 짓는 거 아세요? 개미 농사 짓습니다. 예. 나무 잎사귀를 탁 잘라가지고 쫙 물고 들어가서 뭐 하느냐. 그걸 가지고 밭을 만들고 그게, 예? 버섯을 재배합니다. 진짜요? 예, 제가 텔레비전 쫙 그 보여주는데 봤어요. 버섯을 재배해요. 그 가지고 지금 양식을 먹어요. 밖에 것만 물어오는 게 아니라 굴 안에서 농사를 지어요.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겨울이 왔는데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 개미한테 가서 먹을 거 달라고 구걸하잖아. 예? 우리는 금세에 살면서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땅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부귀 영광을, 예? 누리고 오래오래 땅에서, 어?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아차하면 갈 준비하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예?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예? 그 준비하고 마음은 땅에 없어요. 우리는 벌써 하늘에 걸어놓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늘에다가, 예?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없어질 것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금 종도 먹지 못하고
동록도 쓸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다가 쌓아둔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안 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상급을 자꾸 과소평가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끝에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 것이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에?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찮은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에? 물질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바쳐서 희생하는데 상이 없겠어요? 왜 그것을 못 믿느냐고. 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 영혼이 없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기다가 보물을 쌓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예?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는 사람의 손이 도무지 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이자를 불려가지고 엄청난 것으로 불려가지고 우리에게 돌려주실 그곳에다가 쌓아놓는 것 말이에요. 이게 수지 맞는 일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1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하늘에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왜? 구원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예? 가난한 자에게 나아나 주든지 주님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그거는 하늘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그거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쌓은 보화 외에 우리가 거기다가 더 보태야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그때 알 겁니다. 아, 보화가 뭔지. 예? 하나님이 쌓은 보화가 따로 있고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 또 따로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 봅시다. 땅에 있는 것이 그대로 하늘에 쌓이지 않습니다. 예? 이 땅의 것은 천한 것, 물질적인 것, 없어질 것들인데 이것이 하늘에 어떻게 쌓입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돈을 보내려면 한국 돈이 그대로 가지 않고 예? 한국 돈이 예? 미국 US 달러로 교환이 돼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늘에 쌓이려면 이 땅의 것이 물질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꿔주세요.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9절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 하니까 뭐 나쁜 일 내가 얻은 제물 그렇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걸 갖다 전부 불의한 것이다. 시간도 악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 모든 걸 이제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예?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뭘 하느냐?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친구를. 예. 그러면 없어질 때가 언제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리고 이 땅인 것은 없어질 때가 와요. 예. 우리는 없어질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뭘 하느냐? 친구를 사귀라. 무슨 친구를 사귀냐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예요. 영원한 처소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아무도 아무 공로 없이 그저 받는 것이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고 그 다음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게. 예.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이 먼저 필요했고 그러나 이 복음에 전해지는 데는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또 필요해요. 예.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 자신의 희생을 바치고 필요하면 목숨까지.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목숨을 좀더 귀한 것이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매를 맞고 예?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더 귀한 것이지 않는다. 예? 내 목숨 같은 것 100개라도 희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 물질이 또 희생돼야 돼요. 물질이. 물질. 사람이 이 물질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당신이 저 아프리카에 오지에 아직 복음이 드러나지 않은 곳에 가서 선교사로 가든지 그 갈 능력이 없다면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보내라 그래요. 보내라. 보려면 어떻게 했냐? 물질을 실어서 보내야 돼요. 물질을. 비행기 타고 가려면 그 돈이 있어야 돼요. 책을 번역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예? 그가 전도하려면 많은 전도비가 있어야 돼요. 그걸 당신이 보내라 그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를 사랑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선지자가 안 될지라도 내가 선교사로 안 가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면 같은 상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 되지 않고 내가 선교사로 가지 않고도 주님 앞에 가서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게 참여하면 돼요. 그 같은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은 예?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는 거잖아요. 영원한 친구입니다. 예? 뭐 밥 점심 사주고 뭐 술 한 잔 사주고 그래가지고 시시껍질한 세상 친구 사귀지 말고 영원한 친구로 사귀라고 말해요. 영원한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에? 친구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친구.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라 해보면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목숨 바치기 전에 우리 물질부터 희생해야 돼. 얼마의 물질이 희생되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 바뀌는 거예요. 예. 그걸 왜 안 합니까? 해야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이유에서 예? 어떤 것이 희생돼도 그것을 해야 돼요.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 예? 그 복음을 전해서 예?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게 보배입니다. 바로 보배. 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은 세상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영혼. 예.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이 우주에 어디에 자기 독생자를 보낸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세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면 그까지 구원 거예요. 아니 그까지 구원이라니. 예? 이같이 큰 구원, 자기 구원이 크고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 자기 전 생애를 투자해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가서 7년 동안 전도하다가 한 사람 구원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래요. 그러죠. 성공한 거죠.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다가 죽어도 그런 말이면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요,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덩어리예요. 보물덩어리.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사신 보배입니다. 보배. 하나님은 밭을 사셨고 우리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예? 아버지가 건강을 사놓고 이 안에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막 황금도 있다. 이제 네가 이걸 캐내는 것은 네 책임이다. 네가 투자해서 캐내라. 안 캐내면 바보지요.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이 큰 역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하신 이 큰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누가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 같습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죠. 그러나 또 영접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영접해 줍니다. 지금은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그것이. 아, 저 형제 자매가 희생하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뻔했는데, 저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투자하고 고생을 하고 수고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예?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를 위해서, 예? 자기를 친구로 삼아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접해 줍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요, 예? 처음 가는 그 외국에 낯선 곳에 공항에 내리면은, 예? 기다리다가 기쁘게 영접해 주는 사람, 어떨 때는 꽃다발을 목에다 걸어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여러분 영접해 줄 것 같습니까? 예? 바울사도 말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날에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희 기쁨이 되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되고 내가 너희 면류관이 되리라. 서로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서로의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서로 영접해 줍니다. 아세요? 그게 보배입니다. 그게 보배입니다. 예. 그런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게 하늘에 전부 쌓이는 겁니다.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아세요? 투자 그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예. 이 땅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그는 확실성이 없어요. 안전성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 그것은 그건 확실한 투자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 이 닦아놓은 곳 외에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그런데 이 터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검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그 터 위에 세우면은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에 불로 나타내고 각각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그 공력이 불타면, 예?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받으면 그 만세반석 터 위에 주님 우리가 섰어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소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운다. 그런데 불이 그 공력을 시험할 때인데 그 공력이 불타버리면은 해를 받는다는 말은 이 세상 것이 불타버릴 때에 예, 모든 게 다 타버립니다. 집도 타버리고 모든 것도 다 타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예. 검은 보석으로 집 짓는다는 것은 솔로몬이 아닌다 하면 누가 검은 보석으로 집을 짓겠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이 헛된 세상에 살면서 예?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보실 때 검은 보석으로 집 짓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일,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시행했던 그 모든 일은 이 세상에 불타도 없어지지 않는 검은 보소로 집짓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에 불타버릴 때 다 타버릴까 아무것도 없는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어떤 부자가 홀가닥 하룻밤 사이에 다 불타버렸는데 펜티바람만 이 펜티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살아남은 사람 제가 봤거든요. 목숨이 살아서 다행이지만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운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겨우 목숨만 빠져나온 롯처럼 말이에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거예요. 너 구원을 받았는데 너 뭐하고 왔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럼 되느냐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없을 세상에 살면서 없지 않는 것을 물질 세계에 살면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쌓입니다. 그게 천국에 가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18절
6장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선한 일이, 선한 일 우리가 해야 될 거 많죠. 불쌍한 사람에게 뭘 끌어주고, 그 자선 사업을 하고, 그것도 선한 사업이지만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게 제일 큰 선한 일입니다. 응?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한 자가 되게 해라. 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게 장래에 언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쌓아두는 겁니다. 예? 예? 좋은 틀을 쌓아두는 겁니다. 없이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다가 운명을 걸어놓고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도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 전망이 있는 것,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투자합니다. 제일 많은 것을. 우리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가장 전망이 있다고,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걸어놓고 우리의 모든 걸 거기다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예? 이 세상에 모든 게 없어지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겁니다. 네.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그거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동일한 겁니다. 만일 여기 계신 분들에게요 돈 엄청 많은 사람이 오늘 막 온 사람들에게 막 10억씩 다 주었다 합시다. 좋겠죠? 한 사람에게 10억. 그 다음에 마음대로 쓰라고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한번 돈 써보라고 10억 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미국에서요,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 막 수십억 한꺼번에 막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 좋은 것, 뭐, 멋진 거 하나 사죠. 그 다음에 차 막 최신형 고급. 그 다음에 뭐든지 최고로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하는지 알아요? 마누라 갈아치 아프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물론 일 안 해요. 맨 놀러 댕겨요. 노름판에 가서. 예. 사람 완전히 망해버려요. 폐인돼버려요. 예. 갑자기 돈 생기면은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죠? 예? 한번 줘봤으면 좋겠다, 돈 있으면. 예?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100% 나타납니다. 그건 100%입니다. 예.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을 무엇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느냐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가치하는 게 뭐예요? 가장 귀하게 기는 것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100%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돈을 주셔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정말 하나님 주셨다가 어때는 싹 뺏어가 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만족하고 사는지, 나 죽겠다고 하는지, 예, 딱 주시면 뭘 위해서 쓰는지. 그래서 부하기도 하기도 가난하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주셨던 걸 뺏어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예.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끌어낸 후에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시고 모든 걸 주시기도 하고, 예? 줄이기도 하시고 풍부히 주실 것 먹을 것 주시기도 하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시험하셨다 그래서요. 자, 우리는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해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을 이 귀중한 겁니다. 사실 재물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나 많아요. 재물이 어떤 건데 그게 예수님의 피가 발렸어요. 그게 왜? 내 몸을 피로 값주고 샀으니 내게 있는 시간이나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수고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거기도 피가 발리있어요. 세상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엄청난 돈보다 그리스도인들 주머니에 있는 단돈 천 원이 더 귀합니다.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아무렇게나 쓰느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성경에는 예? 일하기 싫어한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그랬고 에베소서 4장 48절에 보면은 4장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전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는 물론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빈궁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내가 이 손으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노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너희는 열심히 열심히 자기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 무엇이든지 내가 할 일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이것이다, 이제 각각 자기 일을 찾아보면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이 세상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할 일 없어. 할 일 없어요. 하루 종일 멍청 앉아가지고 그럼 죄 짓는 사람, 그 다음에부터는 죄지에 그거죠. 예. 바쁜 사람은 죄지 시간 없어요. 죄지 시간 어디 있어요? 옆에 돌아갈 볼 시간 어디 있냐고.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도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양해야 될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에?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물질이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제한을 받고 못하는 게 있으면요 참 안타까워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새로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필요한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선교비로 보내야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한 교회에서 한 가정, 큰 교회에서는 한 교회에서 여러 선교사를 파송하고, 조금 더 나가서 한 구역이 이제 한 구역에서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하고,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한 가정에서 선교사 한두 명씩 파송할 수 없겠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사업하는 사람은 예? 예, 돈 번다고 폼만 잡을 게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요. 우리는 우리의 일에서 번걸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답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죠. 안 도와주실 수가. 예. 어렵더라도 그 일부터 하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가난한 교회 말. 가난한 교회라는 것은 예? 교회당 하나 짓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예? 빚 갚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교회도 선교사를 보내야 돼. 전 선교비를 보내.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빚을 갚게 해주실 거라고. 정말입니다 그거는. 예. 왜?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흔들어서 눌러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예. 자기만 가지고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뺏어가 버립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낭비를. 예. 예수님이 5천여 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신 이후에 예?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시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없나든지 떡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뭐 먹고 남은 걸 버리든지 말든지 왜 그걸 또 신경을 쓰세요 주님이.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 낭비를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낭비라는 게 뭐예요? 필요 이상, 필요한 이상을 쓰는 것이 낭비고 허비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건 아닌데도 돈 주고 사는 일도 있고, 필요한 이상의 돈을 지불할 때도 있고, 별로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는 걸 위해서 우리가 예?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이세요? 그냥 무심코 그렇게 해요. 무심코. 뭐 별거 아니라고. 그러나 평생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을 다 모으면 엄청날 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하나님은 그것까지 간섭하신다는 거 아세요? 그거 보세요. 야, 안 돼! 낭비하지 마!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예. 그 남은 걸 가지고 하나님은, 주님은 그걸 가지고 다음에, 예? 예. 또 제자들이 그 떡을 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했습니다. 버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낭비되는 것은. 에? 자,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그 귀한 재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 재물들이 낭비되고 허비된다는 것은 큰 모순이고 잘못입니다. 바로. 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 쓰고, 최소한 쓰고, 에? 그 외의 것은 하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을 위해서, 에? 에. 주님의 손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말이요, 사고 싶은 것. 그걸 뭐든지 살려고 하는 유혹도 버려야 됩니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구입하고 싶은 것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그 유혹도, 예?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좀 더, 예?
금수한 생활, 금수한 생활을 몸에다 익혀야 돼요. 제가 독일에 가서 보고, 예?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고 참 그 사람들은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예. 그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금수한지 모릅니다. 사치하지 않습니다. 예? 옷을요,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물려주면서 고쳐서 수리해가지고 입어요. 예? 독일 부자 나라예요. 예, 흔옷 파는 그 장날이 있어요, 장날. 가보면요, 옷을 깨끗이 세탁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그걸 놓고 팔고 그걸 사다가 또 입어요. 예, 버리는 거 없어요. 예? 벼룩시장이라는 데 가보면은 자기 집에서 쓰던 거, 예? 잘 쓰다가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인형이 다리만 갖다 놨더라고, 다리. 자기 집에 다리 빠진 사람 그거 사다가 또 끼어가서 써요. 근데 그걸 보고요, 한국 사람 같으면 저거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가 옛날이다. 멀쩡한 것도 갖다 내버리는데. 지독해요, 그 사람들. 뭐, 조금이라도 받고 팔지 그냥 안 버립니다. 또, 그걸 또 알뜰하게 사서 또 써요, 그 사람들. 귀하게 써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배워야 됩니다. 예. 예. 건금 전략해야 됩니다. 예.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고 또 그 소화시키라고 하고 그 또 살빼느라고 고생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별로 그래 더 이상 안 먹으려고 지금은 필요한 거 왜 안 먹으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예. 제가 그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어떤 예, 형제인지 자매인지 써 올리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 낭비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예? 2층에 3층에 올라오는 사람도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 예? 예? 엘리베이터 한 번 움직이는데 예, 700원 내지 1000원 든다는 거 아세요? 예? 노인과 예? 그 약한 자 외에는 될 수 있으면 타지 말라고 써놨잖아요. 그게 이용하지 말라고. 예. 저도 저 지하수부터 7층까지 올라가는데, 예. 아, 운동도 되고, 어? 좋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쪽 무릎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노약자가 되었습니다. 전에 한 번, 저, 수양관에서 아주 웃기는 일이 있어요. 애들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탔어요. 그런데 옆에 목사님이었어요. 야, 그 이 노약자 외에는 타지 마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우리도 노약자예요. 약자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진짜 약자 됩니다. 아시겠어요? 노약자 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예.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헌금으로 된 거예요. 그걸. 자기 집에서는 아끼면서 왜 교회는 안 아껴? 예? 큰 그 강당 홀 같은데 말이요. 사람 며칠 앉으면서 들어가면서 막 전기 스위치는 쫙 다 켜버려,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예? 나갈 때는 그냥 나가버려. 예. 낮에 화장실에 전기 켜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다 끄면은 돌아서면 금방 다 켜놨어요. 다. 예. 요새 전기세 비싸던 거 아시죠? 뭐 우리가 아끼는 것도 예? 낭비하는 것을 예? 방지하는 것도 예? 더 귀한 데 쓰기 위한 준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응?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요 예? 예, 고급보다는 더 좋은 것보다는 좀 보통 것, 좀 수수한 것 예? 모든 걸 그래서 그 차익금을 전략에서 아낀 것을 예? 내가 비싼 것 먹는 대신에 예? 좀 적은 거 먹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 가장 귀중한 것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신문 하나 가져왔는데 보셨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신문인데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집도 없고 차도 없이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25년 동안에 4조 원을 기부했대요. 4조 원을. 이 사람 임대 아파트에서 살아요.
구멍난 가디건을 입고 있대요. 예? 그러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초라한 임대 아파트에서 소매에 구멍난 가디건을 걸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그리고 남은 얼마의 재산도 다, 예? 네. 이제 이 자선단체에다가 다 기부하겠다고. 이 사람 이러면 가난뱅이로 태어나서 억만장자로 성공했어요. 록펠러와 카네기의 책을 읽고는 자선재단에다가 설립하고, 예? 이 사람이 올해 74세인데 나눔은 내 생전에 해야 될 보람이라고. 이 사람은 물론 내가 볼 때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아. 예?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예? 이 사람, 예? 우산팔이, 카드 판매, 골프장 캐디 안 해본 것이 없대요. 군대에 지원 입대해서 한국전쟁에도 참여했답니다. 피니 코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응? 아, 피니 코렐이, 이 사람 이름이, 예, 아, 피니라는 이름이, 예, 코넬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피니예요. 척 피니. 아, 이 사람 이름이 척 피니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이죠. 그래, 수위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돈 가져갈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 예, 아일랜드계 미국인 자선사업가 척 피니의 좌우명이다. 이 사내에는 집도 없고 차도 없다. 2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다니며 허름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25년 동안에 5조 원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아,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에 우리나라도 보셨죠? 우리나라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대전에 그 김밥 할머니 김밥 장사하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고무신 신고 댕기고 지금까지요. 그래서 자기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해가지고 그걸 몽땅 그냥 충남대학교에 기증했어요. 예. 그 할머니가 기증한 돈으로 지은 건물이 있다고. 예. 그 후에 또 어떤 사람은 휠체어 타고 KBS 방송국에 와서 수십억 자기 재산을 다, 예? 불우한 사람들 위해서 써달라고, 예, 바쳤어요. 자기 자녀들 위해서는 조그만 집 하나씩만 주고 다 바친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가기 전에 땅 있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큰일을 해도 예? 그 사람 잠깐 칭찬해주고 명예 있는 거 그것으로 끝나요. 안타깝게도 그 이상의 그 사람에게 무슨 상급이 없어요. 예?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하면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응?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와 내 가족들, 예? 예. 필요한 것, 최소한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한 종이여 하고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존도 동록도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사람이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그곳에다가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라. 너희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거 다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사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다. 응? 이번에 우리 충계 수양이 있죠. 이제 이번 주간에 다음 수요일부터 충계 수양이 있는데, 예, 이번에도 많은 분들 모시고 가서 전도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 눈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를 위하여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일,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이 큰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에 열릴 이번 중계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76장 찬송가 376장 하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서현 교구와 성북 그리고 강남 교구에서 낮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이라고 강남에 있는데요. 강남 직장인 전도집회가 7시 반서부터 있습니다. 내일 4주부터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다음 주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진교구 전도집회 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계수양회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요일 날 1시에 바이섬 식당 앞 도로변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춘계수양회 가실 분들 수요일 날 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은빛장년교제 오늘 오후 2시부터 본당 3층 대강당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내주 주일날 오후 2시에는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으시니까요. 전체 임원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우리가 춘계 바자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출품 신청서하고 특히 재활용품 접수를 지금 1층 신협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출품을 하셔서 같이 아껴 쓰고 나눠 쓰는 그런 그 바자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인 교육이 오후 7시에 본관 1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저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